자,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? 네, 이번에는 뭐 반대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최근 들어서 만 2살 이하의 영유아들에게서 알레르기 쇼크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,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. 네, 아나필락시스 하면은 뭐 알레르기로 인해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쇼크 네. 증상을 말하는데 이게 아기들에게서 나타난다고요. 네, 이 말씀하신 대로 아나필락시스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갑자기 전신에 나타나면서 심하면 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쇼크 증상을 말하는데요. 이 국내 연구팀이 2009년부터 4년 정도 아나필락시스로 치료를 받은 2살 이상 이하의 영유아 360여 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환자 수가 4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.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에 한 30분 안에 두드러기나 뭐 호흡기 장애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네, 뭐두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약간의 이상만 생겨도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. 자,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건가요? 네, 뭐 조사를 해봤더니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93%가 음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장 많은 환자를 일으키는 거는 우유나 유제품으로 아, 그래요? 나타났고요. 네. 뭐한44% 정도, 절반 가까이가 이런 우유나 유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다음이 달걀, 그리고 호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우유가 가장 많이 환자를 일으키는데 좀 놀랍습니다. 사실 아기들에게 우유는 뭐 주식이나 다름이 네,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그만큼 이 우리 아이가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, 여기서 문제가 이제 기존 알레르기 검사로는 이 우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여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. 이 우리 몸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항체 역할을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, 이 수치를 측정을 해서 이 항체 알레르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도 이 우유 아나필락시스가 실제로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아기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검사를 해봤을 때는 이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측을 할수 없었다라는 건데, 뭐좀 비교해서 보자면 달걀의 경우는 92%, 뭐 많게는 100%까지도 이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이 예측이 연관성이 가능하네요.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, 우유는 비교적 어렵다라는 거죠. 우유가 없다니 좀 아이러니한데, 자,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따로 없는 건가요? 네, 뭐 우선은 의심이 된다면 병원을 일단 가서 전문의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런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빠르게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요. 이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처방을 받아서 뭐 가정이나 휴대용으로 하나 정도 갖춰 놓으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주 이제 빠른 증상은 완화할 수 있다,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우유는 기존 알레르기 검사로 예측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. 아기들은 또 자신의 증상이 어떤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.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